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문학공학 전공에서 2018학년도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금호공과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되게 여러 가지 멋진 기술들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연구자를 키우는 것만큼 더 값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을 키워야겠다, 후배들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메디컬 IT 융합공학과라는 곳에 있고요. 1학년들에게 의공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개론 수업부터 해가지고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제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무선 인터페이스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설계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실적이 되겠고요. 근데 학교에서 주로 연구를 해서 박사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연구 실적이 교수 자리를 지원할 만큼 계속 많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트 닥터라고 해서 내 연구실을 떠나서 해외나 혹은 국내에 다른 연구실에 가서 이 연구 실적도 만들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 그런 이제 포스트 닥터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자기 연구 영역도 확대하고 그런 실적도 좀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교수 자리에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원하실 때에 뭔가 그런 내가 논문이 많아서 된다기보다는 그런 학과 학과에 그런 필요한 부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맞아야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임용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점수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났을 때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꾸준히 지원해 보시고 그러다 보시면 언젠가는 열심히 하셨다면 맞는 자리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수업 중간에 뭐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좀 고마운 것 같습니다. 존재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키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잘 해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그냥 그런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수업 듣는 거,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보시면은 좀 더 학교 졸업하시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디지스트가 거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고요. 대학교가 새로 시작해서 뭐 많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구 시설이 좋았고 그런 연구 장비라든가 연구 환경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특히 저희 과나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정말 좋으셨고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 참 좋았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많으시고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에게 조금 더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수도 있고 좀 상담도 좀 더 깊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수님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학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동문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졸업생들도 그렇고 이제 막 졸업하실 분들도 그렇고 동문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졸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생들 간에 그 졸업생과 재학생 간에 좋은 관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문회를 하는 게 그런 졸업생과 재학생들 간의 좋은 관계 그리고 졸업생들 간의 그런 연대를 만들고자 하는 거여서요. 이미 졸업하신 졸업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졸업하실 재학생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좋은 모임을 만들고 또 재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교수가 된 신입 교수여서요. 그냥 연구 열심히 하고 학생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교수로서 당연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